지금부터 2019 제20회 한가위 페스티벌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가위 페스티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결실을 맞는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저희 한국문화예술신문사와 한국친환경운동협회 또 한류문화사랑협회 배달민족세계협회 우리 협력사 언론사들에게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가위 뜻이 뭔지 아세요? 네, 한가위라는 것은 한은 크다,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네, 가운데 15일이군요. 가운데라는 뜻도 있고 8월 15일 한가위 맞습니다. 네, 추석이라고도 하죠. 곡식과 가위를 추수하여 차례를 지냅니다. 네. 네. 아, 근데 요즘은 농경사회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그 미래의 한가위는 우리 자녀들이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 미래의 한가위는 그럼 어떻게 핸드폰 회사에 다니면 핸드폰을 차례상에 놓고 자동차 회사에 다니면 자동차를 차례상에 놓아야 할까요? 네, 아니죠.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추석을 받아들이자는 말씀이겠죠. 네, 센스가 빠르십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북한에는 한가위를 뭐라고 할까요? 네, 북한에서는 한가위 놀이로 한다고 하지요. 예, 북한에서는 우리 학생이 모범생이라 궁금한 게 참 많군요. 미국은 추석 감사절, 중국도 가르쳐 드릴게요. 또 물을 것 같으니까요. 중국은 중추절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번 한가위 함께 모인 가족과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 주변 이웃과도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 나누시길 바랍니다. 작지만 정성을 다한 2019 한가위 페스티벌 축제에 풍요로운 마음으로 함께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